근데 보통 사람이 부르면 야 일어나봐 놀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진짜 기분 나쁘게 몸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씻는 거야. 그러면서 야 놀자 일어나자 그러면서 그 이렇게 마이 같은 거 덮고 자고 있으면 마이를 확 걷어. 진짜 짜증나. 기분 진짜 나쁘게. 야 놀자 마이 확 집어던지면서 일어나. 그래서 걔 뭐하고 놀까? 그러면 네가 놀아야지. 진짜 아무것도 그냥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집 앞에도 막 찾아오고 전화해서 막 밤 11시에 야 잠깐 나와 떡볶이 먹자. 자기 그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학창시절의 로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근데 그 심리는 어느 정도 외로운 친구예요 그 친구. 네, 외로운 친구인데 뭔가 그런 걸 통해서라도 계속 사람을 옆에 두고 싶은 근데 아 싫어 그러면 막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진짜 막 승질내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었는데 한창 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애가 와가지고 걔 이름이 김도훈이었어요. 네. 야 도훈이가 너 존나 괴롭힌다며? 뭐 이러는 거야. 앞에 한 8명쯤 있었더라고. 나한테 그거 겪던 애가 한 명만 딱 집어서 걔만 쪼는 거야. 걔랑 나는 얘 오늘부터 나는 너랑 베프. 그럼 걘 좆된 거지 그날부터. 그러니까 그게 괴롭힌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친구는. 관심하게 지내는 거 아닌가? 친하게 지내는 거지. 그 나중에는 그 김도훈이라는 이름이 욕으로 쓰였던. 이 김도훈 같은 놈아 막 이런 거. 이 김도훈 새끼 막 이러면 아 나 진짜 미안하다. 급사과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그럼 예, 친구들 중에 좀 특이한 친구, 친구들이 없는 친구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저희 이제 이번에 찾아오신 게스트도 새 친구를 찾아보자 하는 분입니다. 게스트 분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분입니다. 요새 자기 온라인에서 광랩을 하고 계시. 그렇죠. 그러면 지분이 엄청나죠. 후덜덜. 딱 저희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딱 보면 누구 같다. 그렇습니다. 드실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모셔보도록.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데리고 올게요. 네. 아 오늘 왜 이렇게 자지시네요. 네. 방황이 작아지는 그런 날인가봐요. 그렇습니다. 네. 오면서 같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좀 말씀 좀 나누세요. 네. 언제 게스트로 빗돌대주도 한번 왔으면 좋겠네요. 괜찮으세요? 저는 기분 안 좋으실까봐. 아니요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봐야죠. 쿨하세요. 그럼요. 보면은 다 학창시절에 굉장히 막 특이했던 기억 같은 게 있는데 이상 그닥 없어서. 근데 저도 이상하게 되게 뭐가 많았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만약에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특이한 친구 웃긴 친구 없었어? 이러면은 글쎄 애들 다 괜찮고 착하고 다 그랬어 이랬는데 만약에 이제 제 친구들이 그 자기네끼리 얘기할 때 야 학교에서 이상한 애 없었어? 웃긴 애 있었잖아 이화진이라고 있는데 걔 좀 이상해 이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불안합니다. 저는 좀 특이했던 친구 중에 리니지인가 뭐를 해킹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상대가 딱 자기 나이 또래 학생이었는데 애가 그 PC방 찾아와서 키보드로 머리 찍었어요. 그냥 아 그냥 일리는 없죠. 아 그러니까 해킹해서 아 해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개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가고 좀 크게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뭐 좀 너 갑자기 너무 심각한 그거 같으니까는 친구가 야자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친구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야자 끝나고 어디 뭐 너희 놀러 갔냐고. 그래서 아니요 저희 그냥 뭐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집에 안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막 그 다시 학교도 가보고 막 우리 자주 가는 뭐 오락실이나 이런 데 막 찾아보고 난리를 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애가 야자하다가 그 제일 뒤쪽에 의자 두 개 붙여놓고 이렇게 잔 거예요. 근데 잠이 너무 깊이 들어서 우리 야자 끝나고 짐 다 챙겨서 갔는데 거기다가 그 수희 아저씨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불도 다 끄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잔 거예요. 진짜. 나 지금 교실에서 깨어나가지고 우리 학교 앞에서 막 얘 찾고 있는데 걔가 이렇게 아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내려온 거 아 허리야 막 이러면서 내려오는 거야. 또 왜 그랬더니 정말. 너 어디다 왔어? 그랬더니 아 너무 잤나 봐 허리가 아파. 그랬던 에피소드는 있네요. 너무 대단하네요. 네. 안쪽으로. 아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무입니다. 어디 사세요? 저는 저 분당 판교 그쪽에 사세요. 판교. 저희는 집 가깝네요. 누나 있어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우와! 몇 살이에요? 지금 7살이에요. 뭔 소리야? 지금 막내가 7살. 본인 낳은 거 아니고? 몇 살? 여동생 맞아요? 예 맞아요 지금. 지금 본인 몇 살이에요? 제가 21살인데. 와 되게 늦둥이네요. 부모님들이 금슬이 좋으시네요. 그럼 형은 있어요?
제가 제일 맞이. 나가 이 그렇습니다. 21살이요? 예. 그게 잠깐만 그게 저기 그 그럼 몇 년생인 거예요? 93년생. 93? 예. 어, 93. 다섯 명이라 동갑이네요. 동갑이요? 동갑이요. 제가 빠른 94니까. 와 그럼 동생 06년생이에요? 그쵸. 와, 06년생이 이런 게 되는 거 그거 계산하고 오셨던 거예요? 예. 와. 93. 아 채팅이 다 보이는구나. 네. 네. 그 저기 뭐야 거시기 친구들 여자 아이들 어 대학생이겠네 그러면? 예 지금. 어디 학교 다녀요? 예 다니고 있어요. 어디요? 물어봐도 돼요? 저쪽에 그 수원 쪽에. 수원. 수원대학교라고. 네? 한신대. 아세요? 뭐 모르니까 그렇게. 좋은 대학이죠. 네, 괜찮은 곳입니다. 과는 전공은 뭐예요? 저는 철학 전공하고 있어요. 오! 오! 철학. 네. 사장님 과네. 그렇군요. 무슨 철학이요? 무슨 철학? 그거는 저는 그냥 아이언 스터디 묶어서 그냥. 아, 철학. 안 갈려요 나중에? 아직은 안 갈리더라고. 그러니까 뭐 2학년 올라갈 때 막 다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아니더라고 저희.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내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예. 전공도 그렇고 좀 이따 핸드폰 파실 것 같은데. 핸드폰 느낌 좀 나는데. 핸드폰도 어. 팔고 진행도 잘하고. 그런 느낌. 111. 난간난간 하나님. 아 저 저분 저기다. 112. 난간난간님. 바비님.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성현님. 성현님이신데 그 저희 남캠방에서 모셔온 분이에요. 근데 별로 되게 잘 써요. 특별히 스카우트해온. 예예. 예, 예.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홀성님한테 쏘고. 난간이 무슨 뜻이었어? 저게 뭐냐면 제가 저분 맨 처음에 아이디가 난감한 바비였어요. 근데 제가 난감한인데 스펠링을 모르, 아니 그 뭐라 그러지? 철자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함이라고 쳤어요. 받침을 다 틀린 거지. 그래서 고쳤어요. 그래서 고친 게 난간한으로 고치고 계속 한 대여섯 번 고쳐가지고 이제 난감한으로 고쳤는데 네, 그분이 저래서 난간난간으로 고치 본인 아이디어 미치겠고 이거 그렇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 가는 단계. 네.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어. 오늘은 뭐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평소에 좀 1 싶은... 2 3 걸렸다!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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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면서요? 일어나서 해야죠. 일어나서 하는 거죠. 전 입으로만 했었는데. 이게 뭔지를 의문을 갖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아, 나 이 게임 몰라. 그렇죠. 마시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 던지면 그냥 맞는 겁니다. 헛개서 하나 드려요. 많이 아, 그러네요. 아우, 신뢰를, 큰 신뢰를. 후레자 3배. 후레자 3병. 후레자 3병은 좀 그렇고. 후루라기. 제가 저, 잠깐만. 희마리가 없어요, 이분이.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럼. 3, 6, 9, 3, 6, 9. 자, 어디부터 시작? 아, 그러니까 밑돌림부터. 자. 아, 아 이렇게 하죠. 이렇게 가야죠. 아 이렇게 가야죠. 어. 오케이 세븐. 4 5 7 8 10 11 12 14 15 17 18 20 21 22 아하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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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쭉쭉쭉 근데 잘하시네요. 누나 잘하네? 그러게 네. 아, 왜인데? 그냥 다 잘하시니까 20까지 얼마 잘한 거예요. 4명 20까지 잘한 거니까 요거 변형 들어갑니다. 여러분 배우세요. 369 변형 들어갑니다. 자 간단하게 247부터 할게요. 그게 뭔 소리예요? 247 들어가면 알겠습니다. 247 걸렸으니까 247 247 247 247 예. 3 아이고 걸렸다.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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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아니 너무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네 노잼 그만하죠. 뭐 노잼이야. 아직 다 잔뜩 있는데. 아 잔뜩 있는데. 게스트 오셨는데 게스트 얘기도 좀 듣고 해야죠. 네. 술자리에서 그런 게임 같은 거 친구들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예 많이 하죠. 요새 한창 하는 어, 인기 있는 거 핫한 게임. 저희 잘 몰라요 솔직히. 탑 요새는 이거 하죠. 응? 어 이게 뭐야? 변 잡는 거. 잡는 거. 아 손병신 엄청 이거 몰라요. 손병신 게임. 아 손병 아 손병호. 네. 그러니까 뭐 안경 낀 사람 접어 뭐 이런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접어서 빠지는 게 있고 접어서 걸리는 게 있어요. 어, 설명해 주세요. 요새 핫한 걸로. 아, 그러니까 손 들고 네. 누구 접어 이런 식으로 해서 걸리는 대로 다 접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면 되지. 자, 그래서 제일 다섯, 먼저 다, 다섯 개를 다 다섯 개 없어진 사람이 걸리는 거? 걸리는 거죠.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해요 지금? 해요. 네. 갑자기? 네. 며. 어, 화신 누나 접어주세요. 아 그럼 전가요? 전가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전가요? 속옷 두 장 입은 사람 접으세요. 어 나 뭐 안 입었.. 아이씨 사실은 하나 입었는데. 아
방역 쓴 사람 접어. 재밌어. 본인 본인. 원래 이런 거예요. 남자들도 접어 그럼. 어. 안 접어요? 아 진짜. 잘한다. 잘하신다. 그다음에 여자분 접어주세요. 아 나보다 머리 긴 사람 접어. 끝났다. 아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는 타겟 지정해서 먹이기 좋은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그냥 게임을 돌다 보면 너무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조지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거나 혹은 마음에 드는 애. 그렇죠. 아니 친구들이랑 여자. 일부러 짜서 한 다음에 흑기사 한번 딱 해주고. 또 베스킨라빈스 서리원이라고 마지막 30일 말하는 베스킨라빈스 서리원 1,2,3 아 나부터? 1,2,3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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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여기 두 병 더 주세요. 나부터 하는 거라면서요. 내가 어째 이렇게 술게임 제가 했잖아 1,2,3 옆에서. 다시 그럼 다시 베스킨라빈스 서리원 1,2,3 4,5 6,7,8 이렇게 고민을 해. 90,11 12,13,14 15 16,17 18,19,20 22,23 24 25 26 27,28,29 30 아.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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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시네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베스킨 라빈스 서리원에는 규칙이 있어요. 네. 공식이 있어요. 1대1에서 무조건 이기는 법도 있고 그거에 1대1에서 이기는 방법인데 인원별로 그게 규칙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공식이 있는데 31-2x 하시면 됩니다. 31-2 곱하기 인원수. 그러니까 두 명이잖아요. 그럼 31-2 곱하기 2니까 4를 빼면 돼요. 그럼 27을 부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27을 부른 사람이 지는 거예요. 27, 28, 29, 30. 내가 27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팔공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명이면 곱하기 3이니까 31-6 그래서 25를 부르면 안 되는 거고 규칙이에요. 요거 여러분 외워놓으셨다가 1대1하거나 4대4 할 때 꼭 써주시면 돼요. 31-2x입니다. 네. 요거 공식입니다. 네. 다시 한번 써달라고 하신 분은 이플렉스에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게임 뭐 이제 슬슬 바닥이 그러면 우리 저거 하죠. 그 쟁반 노래방에 나왔던 거 뭔데요? 아하 바나나 아하 나나바 아하 뒤집는 거? 세 글자로 해서 네 앞뒤로 뒤집어 하는 거 뒤집어서 한번 얘기하고 자기 거 얘기하고 뒤집어서 한번 얘기하고 자기 거 얘기하고 뒤집어서 한번 얘기하고 자기 거 하고 각자 거 정한 다음에 무한도전 무한도전에 나온 게임 무한도전이야? 쟁반 노래방 아니에요? 무한도전에 나온 게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한도전이 쟁반 노래방보다 뒤잖아요? 내가 사과하면 얘가 과사하는 거야? 세 글자로 근데 세 글자로 사과 아하 과사 아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바나나 아하 그럼 내가 나나봐 아하 근데 이걸 이렇게 순서대로 해? 제가 하는 거는 자기 거 하나씩 정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였는데 옛날에 그 MC 대격돌 거기서 하던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정해요? 네 자기 거 정해? 아 그쵸 강호동 유승남은 MC 대격돌 때 했던 거 쿵쿵따랑 아 쿵쿵따 다른 게임 아 달라요 쿵쿵따 말고 이거 또 그렇게 했었거든요 난간당간이 18개 또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맥주병 제가 제시어를 드려요. 맥주병 아하 그럼 이분이 병주맥 아하 한 다음에 자기 거 하나 더 바나나 아하 그럼 누나가 나나바 아하 그 다음에 생연필 아하 하고 넘어가요. 거꾸로 하나 제대로 된 거 하나 순서대로 그냥? 네. 알겠습니다. 요게 요건 있어요. 이렇게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기러기 아하 기러기 아하 아무무 아하 무무와 아하 헛개수 아하 수개혁 아하 오렌지 아하 이렇게 만드네 지레노 아하 나이스 아하 스나이 땡땡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기 좋습니다. 노잼 게임 분위기. 아 이거 지금 왜 노잼이냐면 제가 순간 이거 틀릴까봐 진짜 집중했어요. 이런 것까지 못한다는 얘기 그러면, 듣기 싫어가지고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369에 하이클래스 딱 두 개 남았거든요. 요것만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말에 써먹으러 가는 거지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재미도 있어요 그때 사실. 369 하이클래스 한번 해보시죠. 건방검님 119개 감사합니다. 네. 또 줬어? 119? 음흠. 진짜로? 하이클래스. 하이클래스. 이거는 369의 하이엔드. 이거는 하이퍼테크놀라지. 네, 하이퍼테크놀라지. 이건 진짜 틀린 사람 많아요. 그런데 뇌와 손을 분리할 수 있어요. 369인데 네. 3이랑 6이랑 9에서만 말하면 돼요. 다 박수. 아. 3, 6, 9, 콜.
박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자, 여기 비트 좀 더 할게요. 네. 369, 369, 369, 369. 아니!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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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래. 이 손이 본인 손이 아니죠, 그죠? 말을, 말을 잘하고. 369에서 막, 네, 369에서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 번. 아~ 자, 혼자 하세요. 예. 369, 369. 1. 아니! 야! 야! 잠깐만. 어, 머리가. 한신대학교. 역시, 네. 프로시청자. 나 게임을 알아요? 어떻게, 채팅을 할까요? 이게 어색하네요. 한 번만 더 해요, 한 번만. 한 번 더. 아, 이거 한 번으로 돌아야지. 3, 6, 박수 치시면 돼요. 예. 3, 6, 3, 6, 3, 6, 3, 6, 9. 3, 6, 9. 13이잖아! 야, 진짜! 앞으로, 아부모님은 베이님한테 게임 못한다고 하기 없어. 게임 못한다고 여기 게시판에 글줘서 울면서 네. 아 실제 봤는데 베이님 게임을 잘하시네요. 실제로 이 자리에 앉으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병신이 돼요. 잘해도 병신이 돼요. 네. 어, 아,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자리를 뜨면 안 돼요. 이걸 비우는 순간 피바람이 몰아칩니다. 어쨌든 뭐 오늘 찾아주셨으니까 네. 빈손으로 오셨더라고요. 빈손? 에? 누가 그런 걸? 에이. 아니 근데 물어봤어요 게시판에다가 뭘 들고 가야 되죠? 뭘 들고 가야 될 거? 그래서 제가 뭐든 들고 오라고 전달까지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왜 그러셨어요? 아 그게 참을미가 나서 네. 나 나라를 팔았네. 참을미가 났다. 참을미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내가 먹고 오라고 위장에 들 어서 오라는 게 아니라 참을미가 나서 중간에 다 먹었어요? 대세기나 나 주라는 게 아니라 손님들 오시라고요. 아니 도대체 뭔 소리예요 이게? 토 했어요? 참을미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토는 안 했는데 오다 보니까 그냥 어지러운 거잖아요. 예. 그냥 그런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그럼 뭐 죄송해요. 온 김에 나이스텐티 보면은 꼭 뭐 보고 싶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송 나오면은 꼭 해보고 싶었던 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저요? 네. 아 제가 해보고 싶은 말 있었는데 제가 맨날 낙김 보고 요새 맨날 낙김 보고 자기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인형 아니에요. 어? 바쁜 나중에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 목요일 낮 12시에 낮게임을 직접 방문했었던 거는 그렇게 바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보통. 오늘 방송에 중간중간 노잼이 있었는데 이건 예스잼. 예스잼. 이게 제일 예스잼이네. 목요일 12시에 일단 목요일 12시는 한가할 수 있죠. 나머지는 바쁘지만. 아 근데 이분이 또 올렸어요. 그 어제 홀수 형이 중간중간에 시간이 비면 나 되게 괴롭다. 그런 시간이 뜨면 싫다. 그 내가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올렸죠. 그렇죠. 예. 나는 바쁜데. 나는 괜찮아. 바쁜데 굳이 글 남겨줘. 굳이 나이스 게임 들으라. 리그 오브 레전드 눌러서 자기 편 눌러서 글쓰기 눌러서 로그인도 해야 돼. 로그인도. 로그인도 해야 되고. 예스잼. 아 근데 나는 바쁜데. 아, 평소에 뭐 주로 뭐 하느라 바쁘세요? 제가 좀 진지하게 이제 글 쪽으로 좀 그게 있어서. 네. 문학 쪽으로. 오. 아, 근데 왜 글 안 올렸어요? 썼어요? 어떤 거요? 투명 드래곤 하나 써줘요. 아 지금. 그 화진 누나 팬티 하나 쓰고 있어요. 오, 거절한다. 간략한 스포일러. 좋은 거. 간략한 스포일러. 이제 회사로 출근을 하는데 어떤 우연히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랑 이제 좀 잘 되는 듯한. Something. 실제 성격이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은 이름만 화진인가요? 실제 이미 방송 이미지와 네. 그 오늘 본 이미지를 합쳐서 좀 만들어 볼게요. 근데 남자랑 야설 같은 거 쓰는 거 아니지?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안 읽어줄 거야. 야설은 디스크에 넣어서. 야, 안 돼. 디스크로. 근데 그 남자가 악당인 거지. 근데 악당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정의의 사도 따로 있는 거야. 근데 누나가 초능력을 얻게 돼. 어때? 지마쳐. 야, 지마치라고. 나중에 누나가 드래곤이 돼서 뱀파이어를 다 물리치는. 원래 그런 거 써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저 직업 삼아서 이제 할 거라서. 아, 작가를요? 어떤 장르는? 소설? 진짜 순수 문화 완전. 오! 완전 생뚱맞다.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 메밀꽃 필 무렵 아시죠? 걔네가 초능력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소나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가 씩 웃더니 소나기를 멈춰. 그러니까요. 스톰! 그 엑스맨의 스톰처럼. 와, 이쯤이면 된다! 이러면서. 신세대 문학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판타지 무협 막장 이 시대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막장 하이브리드 막장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로 대세는 재밌네요. 문학을 파괴하는 자.
나중에 이 소설 투명 드래곤이 교과서에 실렸으면 좋겠어 난. 나중 투명 드래곤이. 투명 드래곤. 소설 나중에 쓰시면 필명 같은 거 정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뭐예요? 아무무. 아무무로. MMM. 필명 예스잼 어때요? 뭐예요? 예스잼. 필명 정하신 게 있다니까. 뭐예요? 뭔데요? 저요? 좀 재미없을 텐데. 아니 그쵸. 재밌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미상이라고. 미상 작가 없어. 작가 미상 저 되게 많이 써요. 아, 진짜 흔하다. 미상 씨가 되게 많아요. 뭐, 무명 미상 많죠. 근데 같은 미상 글이라도 이분 글은 딱 보면 알 거예요. 어차피 우는 이모티콘 들었으면 이분이 쓴 거 아니야. 미상 유유 이거. 미상 씨부터 6번 유유. 그날은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었다 유유. A는 B에게 다가가 유유. 투명 드래곤 소리 쳤다 크강. 그런 거 그러면 막 이렇게 우리 뭐 진짜 따예요. 활동을 하셨었어요? 어떤 그런 글을 올리고 뭐 이런 청춘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좀 했었죠.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본인이 만들었던 글 중에 예. 가장 스토리 이거 진짜 창조적이다. 창조적이다. 하나만 그 뭐라 그러지? 줄거리 얘기 좀 해주세요. 줄거리. 난 이거 정말 내가 잘했었어. 이거 정말 잘했었어. 네. 없는 거 아니에요? 하, 없네요. 야설이에요? 그러면 일단 지금은 아직 이제 숙작 단계니까 좀 평가 받기가 좀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문학을 하시는 분이 왔으니까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뭐 어떤? 그 리퍼워드 소설 보셨나요? 아 그 렛더 렛더 킬링 렛더 킬링 비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 많이 좀. 아 어떤 아쉬운 면에서? 부분이 있었다. 문장 부분에서 이제 또 읽으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좀 제가 글 쓰는 거 보면 알지만 좀 제가 좀 진지병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저도 또 진지하게 봤죠 또 그런 것도. 바쁘신 와중에 또 봐주셨구나 이렇게. 예. 정말 바쁘신 분입니다 여러분. 바쁜 롤게임 문학도 보셨겠네요. 아 그건 부끄러워서 비치. 부끄러워서 참. 알겠습니다. 아이엠치 같은 거는 뭐 유명하니까 알겠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유명한 것만 챙겨볼 수밖에 없었고. 바빠도 드시는 거고 낮게는 자게는 하고. 그런 분입니다.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요 지금. 정말 바쁘신 분인데 정글도 돌아야 되고. 깨같이 카드도 당하고. 놀라시죠? 예. 몇 시에요? 아 부끄러운데 제가 발레비 아직 아니에요. 아 그래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건 뭐예요? 아니 제가 그게 시간이 없어갖고. 시간이 없어요. 전 예스 잼! 정말 예스 잼!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스 잼! 나오신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요 전 이게 본 모습인데. 아니 이게 목요일날 낮 12시부터 와가지고 2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잠깐 나와서 30분 동안 말씀하시는 분이 시간이 너무 없는데 낮게 온라인에서 낮게 자기에도 글 일일이 다 쓰시면서 롤게임으로 1, 2, 다 보고 리포트 소설까지 읽은 다음에 평가까지 할 수 있는데 소설 쓰느라 바쁘잖아요. 바쁘죠. 여러분 앞으로 이게 가능하냐고. 게시판에 아무 목으로 달리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예스 잼! 예스 잼! 그럴리가. 7277 이후에 최고 유행어. 그렇죠. 컴백 없이 스티커. 감사합니다. 미치겠네 이거. 그것도 여자친구. 여자친구 아직 지금 없습니다. 아직 왜 아직 있어? 지금 이거 뭐예요? 이거 뭐 못된 거야? 오늘은 없어요. 왜 바쁘니까? 아, 오늘 바빠 안돼 나 오늘 여자친구. 없다. 여자친구는 시간이 없어서. 그 전에는 있었고 아직 없습니다. 있었죠. 언제까지 있었어요? 2011년. 약간 지연되려는 거 같은데. 아니요. 소설 쓰지 말고. 아, 소설 아니고 2011년 초까지 있었어요. 잠깐만 그럼 2011년 초? 11년 한 2년 없었고. 됐네요. 2년 없었고 지금 그쵸. 3년 2년 조금 넘었네요. 예, 그렇죠. 왜 헤어졌어요? 바빠서? 아, 제가 좀 나쁜 사람이어서. 오! 나쁜 남자 애는 시간도 없고 나쁘고 매력 있다. 안내 여자한테 맨날 짜증 내고. 어떻게 헤어졌어요? 수탕 걸고. 끄지라. 내 필요 없다. 많이 있어요? 차였죠. 나쁜 남자라서 차였다. 아. 이분 캐릭터 확실하신데. 그러니까 바빠서 연락도 막 자주 못 하고. 그쵸. 막 나 대학 가야 되니까 막 그런 식으로. 아, 재작년에 고등학생이었구나. 빨리 바쁘고 나쁘고. 하루를 하루를 혹시 4시간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20시간 자고? 뭐가 이렇게 바쁜데 이해가 안 돼. 아, 바쁘겠죠. 캐 묻는 건 실례죠. 바쁘다고 하시는데 바쁜 거. 궁금한데 왜? 몇 시간 자요? 저요? 원래 8시간 자야지 좀 멀쩡한데. 오늘 지금 4시간 자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 바빠서? 바빠서 잠도 못 잤어. 오늘 나이스게임TV를 위해서 시간을 쪼개주시느라고 수면 시간을 쪼개. 아 그러네. 우리가 막 2시간만 그런 거 얘기했었는데 딱 수면 시간이 8시간 중에 4시간을 무려 여기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거. 주무세요. 저희끼리 방송 맞아요. 예스 잼! 그냥 이거 대본 이제 쓸데없으니까 이거 베고 주무세요. 아 근데
좋은 데. 어? 벌써 또?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잘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모님은 이제 방송 끝나고 바쁘니까 가서 새 여친을 찾아보시고. 그럼 글 쓰고 가실 거예요 아마. 글도 한번 써주셔야죠. 네. 아, 좀 뭐, 기대하고 있을게요 글.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네, 낙김 재밌어요. 여기 되게 신기해요. 네. 나중에 한번 꼭 와보세요. 어. 신기할 건 뭐야? 먹을 거 사들고. 본인이 더 신기해 우리. 그 정액 결제하셨어요? 했죠. 몇 개월? 1개월. 아, 1개월이 1개월이 도움이 된대요. 그렇습니다. 오, 그거 알고 나서. 그럼 앞으로도 1개월. 앞으로도 계속해서. 1개월. 네. 연타로셔야죠. 단타 호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21일 일요일 라디오 스타 2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3부는 물론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쿨게이의 엠로그. 쿨게이 밥 먹고 쿨게이 엠로그 하겠고요. 오늘 배틀로얄. 그렇죠. 그리고 은밀한 개인 교습. 기가 막히네요. 재밌겠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견동물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지 마세요. 안녕. 안녕. 이런 위험한 사람이 아니야.